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wish와 hope의 마지막 편으로요. 이 두 단어가 명사로 쓰이는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 보시면요. I was young and full of hope. 나는 어렸고 또는 젊었고 희망으로 가득했다. 이때 희망이란 구체적인 어떤 희망이 아니라 마음속에 막연하게 품고 있는 희망이란 뜻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를 붙이셔도 안 되고 복수형을 쓰셔도 안 되는 추상명사란 개념이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She has hopes of going out with William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S가 붙었죠. 즉 셀 수 있는 희망이죠. 한 차례 한 차례 희망을 얘기하기 때문에 단수로 해서 has a hope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요. 뒤에 나온 go out with라는 표현을 제대로 아신다면 이게 희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out이란 뜻은 누구에게 사귀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자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보통 누구에게 사귀자라고 요청할 때 ask Jane out. 그럼 예를 들어서 Jane이라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go out with William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장 보시면 My hope is that we all get along well. 이럴 때 my hope is that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주어가 이제 my hope가 오고 비동사하고 that 이렇게 쓰는 형식을 썼는데요. 이런 형식도 꽤 많이 쓰이거든요. We all 우리 모두는 get along well 잘 지낸다 이런 뜻인데요. 이 along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선을 따라서 쭉 같이 간다는 뜻으로 서로 간에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거리가 이렇게 좁혀진 상태로 유지되면서 쭉 간다. 그래서 사람끼리는 잘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The surgery is her only hope of survival 인데요. 그 수술은 여기서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미 뭐 논의가 있었겠죠.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래서 그 수술은 그 여자의 유일한 희망이다. Survival, 생존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only라는 것은 유일하기 때문에 뒤에가 일반적으로는 단수가 많이 오겠죠. 그래서 only hope of survival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신 단어가 hope가 명사로 쓰이는 예고요. 이제 wish가 명사로 쓰이는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make a wish, it will come true 이렇게 했는데요. 이때 wish는 우리가 뭐 생일잔치 같은 거 할 때 소원 빌어 할 때 쓰는 말이죠. make a wish 그러시면 돼요. it will come true. 사실이 될 거야, 실현이 될 거야 이 말인데 come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오다란 뜻도 있지만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그렇게 되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true가 된다, 꿈이 진실이 된다, 그래서 현실이 된다, 이루어진다란 뜻을 갖겠죠. 다음 문장 보시면 I live out my wish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나의 소원을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live out이란 그것이 살면서 out, 밖으로 드러난다 해서 내가 소원한 바가 진짜 매일매일 현실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live out my wish 또는 뭐 live out my dream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I have no wish to visit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를 찾아갈 소원이 없다. 뭐 그럴 의향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 전에 동사에서 보셨듯이 wish 다음에 to를 쓰면 격식이 좀 있는 표현이죠. 의미는 hope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소원이 현실이 되는 부분 이렇게 봤고요. 자, thank you everyone for your birthday wishes. 자,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럴 때 요즘 뭐 많이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일 때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요. 그럼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 화답하는 표현이죠. thank you everyone for your birthday wishes. 생일 축하 메시지 고마워 이 소리인데요. 이때 wishes가 복수는 여러 명이 보냈기 때문에 복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소원 같은 거 이렇게 빌고 감사 인사할 때 보통 한 명이 하더라도 wishes라고 복수형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실 게 wishful thinking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소원은 하지만 그러니까 희망은 하는데 현재 이루어지기가 좀 힘든 생각. 그래서 우리말로 이거를 희망사항이라고 번역하시면 아마 사용하실 때 많이 유리하실 거예요. 자, 희망사항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지난 3회에 걸쳐서 hope와 wish의 다양한 의미와 그 문장을 여러분과 같이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위아래를 의미하는 전치사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